전북 남원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랜선 시정 설명회를 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언택트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17일 2021년 시정 설명회를 온라인 비대면 화상 대화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랜선 시정 설명회는 전북 최초이며 남원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입한 온택트 행정의 일환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남원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대면 방식의 시정 설명회를 펼쳐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쌍방향 소통 공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남원시는 사상 첫 랜선 시정 설명회 개최를 위해 시청 강당에 화상회의 공간을 꾸미고 읍면동 마을회관마다 노트북과 TV, 와이파이 해그, 웹캠 등을 설치하고 온라인 소통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랜선 시정 설명회에서는 시장과 주민들이 줌을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 약 1시간 동안 참여하며 소통과 공감을 했습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이번 랜선 시정 설명회는 남원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입한 아주 특별한 소통 행정이라면서 시정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